자,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수두와 유행성 이하 선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수두는 약한 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질성 물질이 생기고 수포성 병변에 직접 접촉이나 또는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 전파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또 유행성 이하 선염은 무증상 감염이 20%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귀 밑에 있는 침샘 부위가 붓고 일주일 정도 통증을 증발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질환은요, 예방접종을 제때 완료하면 걸리지 않을 수 있고 또 발병된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생후 12에서 15개월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두 관련 예방접종만 맞으면 된다고 하고요. 만 4에서 5세 아이의 같은 경우에는 홍역과 유행성 이하 선염, 풍진 백신 이 세 가지만 맞으면 된다고 합니다. 또 만 12세 어린이까지는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접종 여부를 모를 경우에는 예방접종 기록 확인을 필요로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